지금 이 말이 안녕하세요. 음악을 리뷰한 남자 프로듀서 미친 감성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요청이 가장 많았던 데이식스의 예뻐서를 리뷰해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곡을 잘 알고 있었지만 이게 데이식스의 노래인지는 사실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가수분들의 정보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 지금까지 총 3장의 정규앨범을 발매했고 가장 인기 있는 노래가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요청해주신 예뻐서란 노래 더라고요. 거의 뭐 3년 전에 나온 노래더라고요. 그리고 한 커뮤니티에서 제가 이런 글을 봤는데 데이식스 노래 정말로 좋은데 왜 안 뜰까요? 이런 글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 왜 이런 글들이 달리는지 노래를 들어보면서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8비트 느낌의 기타 연주를 사용했는데 비트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리자면 한 마디 안에 음표가 몇 개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비트 수가 결정이 돼요. 예를 들어 1, 2, 3, 4 이렇게 네 번 들어가면 4비트고요 이렇게 한 마디 안에 8번 들어가면 8비트 자, 이렇게 16번 들어가면 16비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곡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한마디 안에 8번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8비트 느낌의 기타 연주를 사용했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곡을 들어볼게요. 자, 코드를 잘 들어보면 시작하자는 건 아니야. 대략적으로 이런 코드를 사용했는데 이게 코드만 들으면 뭔가 약간 불안한데 멜로디를 진짜 잘 뽑았거든요. 와, 이 라인 어떻게 생각했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은 이런 코드를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뭔가 안전빵으로 뽑거든요.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 오른손으로 연주하는 멜로디만 보면 자, 이런 식으로 멜로디가 크게 안 움직이고 거의 붙어서 움직이죠. 보통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데이식스의 예뻐서는 이렇게 멜로디들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멜로디는 가수가 조금만 잘못 불러도 굉장히 트로트적인 분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 말이 물론 제가 좀 오바를 했지만 미치겠다. 근데 이 원곡을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지금 이 말이 이 부분 제가 지금 한 것처럼 저질스럽지 않고 굉장히 부드럽고 감미롭죠. 그래서 전 이 부분을 굉장히 잘 만들었고 잘 부른 것 같아요. 계속해서 노래를 들어볼게요. 아, 그리고 이 목소리 톤들이 굉장히 좋네요. 자, 그리고 코드들이 계속 반복해서 도는 느낌이죠. 자, 들어봐요. 또 이 코러스 느낌이 너무 좋다. 이게 마치 퀸의 음악 같기도 하네요. 자, 이제 후렴으로 갑니다. 와, 이게 진짜 뮤비를 안 봐도 가사에서 눈에 관련된 이야기가 없어도 이 눈 내리는 장면이 너무 생각나지 않나요? 그리고 전 여기 여기 진짜 예술이다.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 흘러가고 자, 자, 여기 멜로디가 제일 좋고 굉장히 기억에 남으시죠?
여기가 가장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의 키포인트. 아마 많은 분들이 방금 제가 이야기한 후렴 5-6마디의 멜로디를 특히나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반복 그리고 후크적인 가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첫 번째 반복이라는 건 이 곡은 처음에 코드를 이런 식으로 시작하고 이 코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돌다가 후렴에서 이런 식으로 확 바뀌거든요. 그래서 뭔가 확 터지는 느낌도 들면서 시원하고 좋은데 후렴 5-6마디에서 다시 처음의 코드로 돌아갑니다. 이 사람이 노래를 들을 때 반복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이 노래가 후렴 5-6마디에서 반복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죠? 더 노래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촌스러워지죠. 후렴 5-6마디에서는 이 원곡의 느낌처럼 처음의 코드로 반복을 해줘야 노래가 더 쉬워지면서 임팩트 있게 꽂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후크적인 가사인데요. 이 곡의 가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이 말이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쭉쭉 내용이 이어지죠. 그러다가 이 부분 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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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가사가 정상적인 글이 아닌 반복을 하죠. 예를 들어서 2NE1의 Tell me. 이 두 곡의 노래도 제가 부른 소절이 가장 좋죠. 이런 느낌을 사람들은 후크송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이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가사를 계속 일반적으로 풀어 쓰다가 후렴 5-6마디만 다다 하면서 후크적인 느낌을 줬어요. 결론은 코드도 후렴 5-6마디에서 반복을 하고 가사도 후렴 5-6마디에서 후크적인 요소를 사용해서 이 부분을 가장 임팩트 있게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듣기에 가장 좋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노래를 들어볼게요. 아 진짜 요즘같이 눈이 오는 계절에는 딱 듣기 좋은 노래죠. 자 그리고 키포인트. 아 좋다 그쵸. 자 그러면 가수분들도 다 잘생기고 노래도 너무 좋은데 왜 안 뜰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신다면 저는 굳이 그런 생각 안 할 만큼 이분들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면 보통 엔터에서 이 가수분들의 인지도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볼 때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 멜론에서 팬맺기 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이것도 굉장히 많이 보는데 이분들 지금 보니까 7만 명 정도면 이게 엄청나게 많은 숫자 예요. 그리고 이 곡의 하트수도 지금 보면 거의 9만 개나 되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히트를 친 거죠. 그리고 이분들 처음 컨셉 자체가 방송보다는 버스킹을 한다거나 공연을 더 하는 팀 아닌가요? 과거에 밴드 음악으로 굉장히 잘 되신 분 중에 CN블루나 FT 아일랜드처럼 대중적으로 뜨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이분들의 자료나 영상을 찾아보면서 느꼈던 건데 이분들은 연예인이 된다는 느낌보다는 진짜 좋은 음악을 하기 위해서 뭉친 팀 같아요. 저는 이것들을 비하하는 건 절대로 아니지만 사실 인기를 얻으려면 가사도 약간 자극적이면서 멜로디도 후크성의 느낌이 있어야 돼요. CN블루의 외톨이야처럼요. 근데 이 데이식스 분들의 노래 제목을 쭉 보니까 뭔가 다 이렇게 시적으로 아름답고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애초에 완전 대중성을 노리기보단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음악을 하는 팀인 것 같아요. 그런 팀들이 이 정도의 팬분들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은 엄청나게 성공을 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